중급 3년차 과정이죠.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입니다.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 과목은 웹 기반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죠. MongoDB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DB를 다 써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서버에다가 DB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구글 같은 구글이나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형식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번째 방식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를 쓰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지금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대중적인 것이 MongoDB예요. 근데 MongoDB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파이어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파이어 스토어를 이용해서 웹 기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사용 방법 등등을 익히고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재미있는 주제예요. 펑션을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두고 불러다 쓰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개념이죠. 이 나온 지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한 2년 전에 도입된 개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또 이르렀으니까 수업 주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는 것이 머신러닝도 들어갈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그래서 문자인식이라든가 혹은 안면인식이라든가 이런 머신러닝 모듈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동작을 시킬 것인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이 중급 3년차 수업이잖아요. 중급 3년차 수업 마치고 중급 4년차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공부하려 하게 될 겁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 있죠? 프렌드리트라고 하는 예제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개념을 좀 익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목차대로 하나씩 하나씩 주제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게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부터 먼저 보고 여기 있죠?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쭉 다 보고 그런 다음에 클라우드 펑션 보고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